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카톨릭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학순입니다. 문화정책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발표해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예술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함을 통해서 바라볼 때 가상화 또 증강, 인간 어떤 증강화 그 다음에 초연결성을 통해서 이 예술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지역의 문화재단,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 다양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등에서 이 예술과 기술과 연관된 창작에서부터 R&D 투자, 또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분절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걸 총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데이터나 통계 관련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지원할 때는 단순히 창작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환경이라든지 기반에 관련된 구조, 협업의 어떤 이런 장들을 마련해 주면서 나온 작품들이 또 산업 현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총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뭐 문화 격차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나 소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동체 문화였던 상실, 또 주체적 참여 문화였던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앞으로는 예술과 기술에 관련된 예술 정책 또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